라온아, 여기 엄청 맛있는 이천 쌀밥 먹을 거야, 우리. 메뉴판 볼까, 우리? 뭐 시킬까? 돼지갈비. 돼지갈비. 네? 돼지갈비? 네 살이 보리 굴비를 안다고요? 그 맛을? 아, 입맛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우와, 보리 굴비. 오늘 나들이의 대미를 장식할 음식은요, 바로 밥도둑이죠. 보리굴비 정식인데요. 아, 비주얼만 봐도 예술이야. 챙겨왔거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무슨 밥이야, 그건? 이건 이천 쌀밥이야. 이천. 어, 녹차물. 자, 아이고. 콩밥이야. 콩밥이야. 아이고, 콩밥. 그러니까 아이들은 저 밥에 들어있는 콩 안 좋아해요. 그럼요. 콩 많이 줘. 콩 많이 주라니까. 콩을 많이 달라고? 아, 진짜 라원이는 여러분이 뭘 상상하든 그 반대입니다. 별로 없는 줄 알아. 좋은 거다. 원래 어린 아가 때, 어린이 때 콩 싫어하는 애들 많아. 맞아. 근데 많이 먹는 게 좋은 거. 어머나, 아, 가시가 또 들어갔어? 가시 뺄 줄 아는데 찾아봐, 가시 있나? 가시 먹으면 안 돼. 네, 여기. 너 가시 잘 마른다. 여긴 가시 없다. 아빠 물속에 풍덩었다가 먹어. 오, 맞아, 제대로 안 해. 봐봐, 이렇게 떠서. 그치? 나가. 봐봐, 이렇게 보고. 나 이렇게 해서. 오, 잘 먹어. 아, 진짜 볼수록 놀라워요, 라온이. 아, 아, 그렇죠. 그 보리굴비 특유의 그 약간 그 살짝 비린, 예, 비린 듯하면서 약간의 그 짭조름하고 콩콩한 맛 있거든요. 그렇죠. 그 녹차물에 싹 담궈서 이렇게 딱 먹으면. 보리굴비랑 이천 쌀밥이랑 같이 먹었지, 동시에. 와, 진짜. 아, 우와. 아우, 진짜 잘 먹는다. 아니, 무슨 네 살이 보리굴비를 저렇게 잘 먹어요? 어, 맞아, 라임이. 라임이는 뭐 먹어요? 아빠 또 줄 거야? 아, 라임이도 먹어야지. 너는 이걸 먹을까? 아니, 또 아까 차에서 먹었는데 또 떡봉이에요? 근데 하긴 뭐 지금 라임이는 저것도 딱히 먹을 만한 게 없어요. 네. 이건 떡봉에서는 무슨 맛이 나지? 떡봉 떡봉. 그렇지, 떡봉. 떡봉에서 떡봉 맛이 나지. 떡봉 떡봉. 잘 먹었어. 어우, 잘했어. 너 진짜 잘 먹었다, 라임이. 배부르다는데. 노른자 노른자 아무도 모르네. 아, 그 불솥, 불솥에 안 가게 노른자 노른자 드릴게요. 들고 마시는 거야? 그래서 입가심을 보리굴비는 노른지로 해줘야 돼요. 그럼요, 소화가 쫙 되죠.